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선풍기 앞에서, 에어컨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갈렙,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수아 공부하셨죠? 여호수아 공부할 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신 사람이 누굴까? 여호수아 기억납니까? 여호수아가 언제적 사람이지? 신약에 나오나? 예수님 제자야? 아니면 구약에 나오나? 어디에 나올까? 네, 구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기억나죠?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 기억납니까? 모세.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선지자,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모세 혼자서는 할 수가 없었죠.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다 이렇게 예정해 두었다. 그러니 네가 이 일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예정을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12명을 가나안 정탐 보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악평을 했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모세 선생이요, 어우,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근데 두 명은 성평을 했습니다. 모세님,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땅이 맞습니다. 가야 합니다. 모세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선평한 사람 두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칭찬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였고 너희들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왜? 여호수아 갈렙은 젊었기 때문에 악평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선생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아, 갈렙아. 예. 네가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밟지 않았냐? 네가 밟은 땅. 네가 밟은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모세는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명자가 됩니다. 선지자가 되었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군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장군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기본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고 그리고 아모리 성들도 무너지고 항복하는 곳도 있고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을 치렀습니다.
꽤 많이 치렀습니다. 수년을 전쟁했기 때문에 다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점령한 땅을 좀 나눕시다. 백성들도 이제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파대로 심지뽑기를 해서 땅을 나눕시다. 그때 그 열두 명 그리고 열두 지파 서로서로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전쟁을 했고 많은 땅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서로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장군 45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세 선생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정탐하고 왔을 때 모세 선생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기억난대요. 네가 밟은 땅은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마디로 갈렙이가 밟은 땅은 네 땅이 될 것이다 였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너무 많이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반은 나한테 주세요. 50%는 나한테 주세요. 70%는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가 장군 모세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땅이 있습니다. 무슨 땅? 저 헤브론 땅을 주세요. 헤브론. 그러니까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은 누가 살고 있냐면 덩치가 큰 사람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힘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 성을, 저 지역을 달라였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테니까. 내가 또 전쟁을 치러서 저 지역을 점령할 테니까 저 헤브론을 나한테 주세요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을 가져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었는데 서로 좋은 땅,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럴 때 갈렙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심지를 뽑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에게는 그래, 그 땅을 점령해서 네가 그 땅을 가져가라 하였고 나머지는 다 심지를 뽑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에 심지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항상 먼저 좋은 거 가져가려고 할 건데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잖아. 서로 좋은 거 먼저 가져가려고 하잖아. 그러나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집에 통닭 한 마리가 생겼는데 서로서로 먹으려고 서로서로 맛있는 부위를 먹으려고 서로 다투면서 통닭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저는 통닭 나중에 먹겠습니다.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성적이 오르면 엄마 그때 통닭 다리 한 마리 통닭 다리 하나 사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말하기 힘들거든요. 배고파 죽겠는데 피자 통닭 같이 먹어야지. 서로 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 서로 먹으려고 할 거고 닭가슴살 서로 먹으려고 할 거고 피자도 어때요? 서로 먹으려고 할 건데 한 사람이 저는 괜찮습니다. 공부 조금 더 하고
제가 나중에 먹을 테니까 저한테 다리 하나 사주세요 엄마.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지금 많이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집 어때요? 많이 덥죠? 많이 더울 겁니다. 그러나 시원한 얼음도 있고 시원한 음료수도 있고 과일도 있을 겁니다. 수박도 있을 거고 시원한 과일도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은 시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까? 늘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무례한 거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라. 여러분 나이 또래에 아르바이트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할머니 손에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팥빙수 한 그릇 못 사 먹고 시원한 과일도 냉장고 문 열면 음료수도 있고 과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먹고 지내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박신박한, 민기, 성현이, 성민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가 전쟁하는 시대, 그때 여러분만한 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태어난 친구들은 어땠을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전쟁을 하는데 더워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따뜻한 밥 먹기도 힘들고 시원한 음료수도 먹기 힘들고 시원한 과일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였습니다. 더우면 너무너무 덥고 추울 때는 또 너무너무 춥고 아주 어렵게 어렵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갈렙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 선생을 절대 믿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절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용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질이 있죠? 여러분 약자에게 성내지 말고 여러분보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못된 짓을 하고 못된 사람들에게 대적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용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민기는 덩치 좋으니까 힘도 좋으니까 길 걸어가다가 여자가 남자한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그리고 민기보다 어린 학생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러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말고 도와줘야 됩니다. 싸움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자가 누구한테 맞고 있으면 민기가 그 덩치 좋은 민기 몸을 던져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러한 용감한 학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이하니 성민이도 마찬가지. 여러분보다 약자들에게 욕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게임 하잖아요. 게임하면 전쟁 게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쟁하니까 피가 터지고 막 사람이 죽고 몸이 잘려나고 그러죠. 이때 그랬어요. 갈렙이가 전쟁할 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갈렙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절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쟁을 하였고, 갈렙 하면 하나님을 절대 믿은 사람, 그리고 모세를 절대 믿었고, 그리고 모세 다음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옆에서 절대 믿어준 사람입니다. 남들 다 좋은 땅 가져가려고 머리를 굴릴 때 갈렙은 전쟁에서 얻어야 하는 그 땅, 헤브론 땅을 나한테 주세요 하였습니다. 제가 저 땅을 점령해서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여러분 85세라고. 85세. 할아버지야. 20대 30대도 힘든 전쟁을 이 85세가, 나는 아직 칼을 덜 힘이 있고 방패를 덜 힘이 있습니다. 화살을 당길 힘이 있습니다. 저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제는 갈렙입니다. 아, 갈렙. 갈렙하면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갈렙이가 한 말, 어떤 말요? 먼저 챙기려고, 욕심내어서 먼저 좋은 거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소중히 여기고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좋은 거 가져가려고 눈치를 보고 좋은 거 가져가려고 욕심을 먹고 있을 때 서로 좋은 땅을 가져가려고 욕심을 가질 때 갈렙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점령하지 않은 땅을 저에게 주소서. 결국 어떻게 해요? 헤브론 땅을 점령했습니다.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모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선지자로 세웠을 때 갈렙은 절대적으로 여호수아를 믿어주고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갈렙 같은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올여름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짜증나도 화가 나도 엄마가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거야. 여러분들도 피곤하지만 엄마가 더 피곤할 거야.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더워도 짜증내지 말고, 게임하다가 서로 싸우고 화내지 말고, 게임을 많이 하면 눈동자가 좀비 된다는 거 알죠? 눈동자가 바뀝니다. 게임 많이 하면 귀신이 붙습니다. 귀신이. 왜? 게임하면서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 좋은 말을 안 하잖아. 썩내고 짜증내고 막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하는데 잔인해지잖아. 칼을 휘두르고 죽여야 되고 쫓아가야 되고 총을 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마음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여야 되지?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때릴까? 어떻게 하면? 문제 푸는 게임들이 있을 건데 문제 푸는 게임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려움에서 빠져나가고. 그런데 계속 싸우는 게임을 하면 여러분 좀비 됩니다. 좀비 영화 알죠? 좀비 영화 사람 물어 뜯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 그래야 된다고. 징그럽죠? 좀비를 보면 징그럽습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징그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고 뻑하면 짜증내고 썩내고 그래요. 밥 먹으면 밥도 안 먹고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운동할 때는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잠잘 시간인데 잠도 안 자고 좀비니까 그래 좀비니까 아 나는 아 게임에 빠져 있구나 오직 게임이구나 게임밖에 모르구나 이미 좀비가 됐습니다. 꼭 올여름 방학 이제 했죠? 여러분들 좀비처럼 살지 말고 방학 때 공부도 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장래 희망이 뭡니까? 장래 꿈이 뭡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게임 너무 많이 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한 말씀 공부를 했습니다. 민기, 박한, 박진, 성민이, 성현이 갈렙 같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소서. 꼭 그런 마음을 먹고 집에서 부지런하게 착하게 엄마한테 좋은 칭찬 듣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청소년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멋있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방학도 했고 날씨가 더운데 짜증내지 말고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훌륭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